안녕하세요. 저는 검은고를 하는 허윤정입니다. 검은고는 한국을 대표하는 현악기 중에 하나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고구려 벽화에서도 검은고의 그 원형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춤과 노래를 굉장히 사랑했던 우리 민족의 정서를 잘 보여주는 악기가 바로 검은고입니다. 명주시를 꼬아서 만든 6줄의 이 현악기는 손가락이 아닌 술대라고 하는 작은 나무를 가지고 치고 뜯어서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긴 몸통에는 16개의 괴가 있어요. 그 괴를 짚어서 음높이를 조절하고 또 밀고 내리고 흔들면서 음악을 표현하곤 합니다. 저는 원래 한국무용을 전공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통예술을 정말 너무나 사랑하셨던 저희 아버님이 무용은 어릴 때부터 오래 했으니까 한번 음악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권유를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봐도 무용하면서 늘 듣던 그 음악을 직접 제가 악기로 연주하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무용은 원래 아주 그 기본이 장단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검은고가 현악기인데도 아주 리드미컬하면서 장단이 잘 느껴졌고 또 특히 그 특유의 저음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검은고를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악기를 받치고 있는 자세도 굉장히 어렵고 힘도 많이 필요해서 처음에는 검은고를 괜히 시작했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날이 갈수록 검은고와 제가 하나가 되는 걸 느꼈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검은고 선택한 것을 전혀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예술이 주는 가장 큰 힘은 비현실성에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필요하지는 않지만 누구나 갈구하는 어떤 그 정신적인 영역, 그러니까 이 현실에서 또 다른 세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예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궁도 궁이라는 곳으로 들어오는 순간 시간과 공간의 차원을 넘어서 굉장히 비현실적인 어떤 세계로 들어온다는 느낌, 그것들이 저를 굉장히 설레게 해요. 특히 이 궁에서 바로 2000년 전에 그 악기 그대로의 모습인 검은고로 여기서 소리를 낸다는 건 너무너무 설레는 일이죠. 관람정은 관람지 동쪽 언덕 그리고 못 속에 걸쳐서 세워져 있는데 이 모양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부채꼴 모양의 정자예요. 기둥 4개는 물속에 있고 2개는 언덕에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정자를 보고 정말 특이하다.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한 부채꼴 모양의 정자라고 하는데요. 뭔가 굉장히 현대적인 어떤 느낌도 가졌는데 근데 사실 거기에서 보여지는 그런 풍광은 가장 또 전통적인 풍경이었거든요. 굉장히 특별한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곡은 복선이라고 하는 검은고 독주곡입니다. 제가 이 곡을 만들었는데요. 오늘 관람정이라는 곳에서 어떤 곡을 연주할까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곳은 굉장히 오랜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있는 곳이고 정말 가장 한국적인 어떤 풍경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 저는 검은고가 낼 수 있는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아주 현대적인 그런 곡을 연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비현실이 만나고 또 이성과 감성 또 내세와 현세, 미래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는 굉장히 초월적인 그런 순간을 만들어서 이걸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잠시 일상을 잊고 저와 함께 어디론가 이렇게 다
다녀갔다 오시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과거에 아주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오는 일도 하고 있지만 현재와 소통하고 이걸 또 미래로 전달해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궁이라는 공간도 과거에 지어진 그런 공간이지만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이것이 미래까지 잘 이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통 예술을 하고 있고 검고를 하고 있는 제가 이 궁 안을 좀 더 아름다운 음악으로 가득 채워서 현재와 소통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작은 역할이 아닐까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